자, 과연? 네. 아하! 네, 바로 흑염소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네. 토종 염소로 만든 흑염소 진액인데요. 보통 초식 동물들은 부드러운 건초나 풀을 먹는데 흑염소는 거친 나무 껍질이나 솔잎을 먹고 자라서 질병에 강하고 생명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약용동물로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면서 오장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본조 강목에서도 허약을 낮게 하고 피로와 추위를 물리치면서 위장의 기능을 보호를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흑염소 좋은 거야 잘 알죠. 여자가 마흔 전에 세 마리를 먹으면 잔병치레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흑염소가 당뇨에도 좋은 줄은 몰랐네요. 네, 이 당뇨의 가장 큰 문제가 혈당이잖아요. 이 흑염소가 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흑염소 속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 아라키돈산은 우리에게 친근한 모유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동물의 세포막을 만드는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체내에서 생성이 잘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적게 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 아라키돈산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동물 연구 결과 아라키돈산이 인슐린 민감성에 관여하는 아연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당뇨병 증상을 개선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아라키돈산을 투여한 쥐가 당뇨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주아 씨처럼 아직 당뇨가 아닌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데도 이 아라키돈산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당뇨 관리 중 하나로 운동을 권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근육이 바로 이 최대 혈당 소비 기관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가 영양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체내에 이 근육을 만들 재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근 손실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연구 결과 아라키돈산이 골격근 세포를 자극하고 근육 관련 단백질의 용량을 늘려서 근육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남편 때문에 식단에 엄청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이 아라키돈산?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다른 식품에도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고 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도 아라키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함유량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함량을 비교해드리면 100g을 기준으로 소고기에는 0.7mg, 돼지고기에는 1.3mg이 함유가 되어 있는 데 반해 흑염소에는 3.1mg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와, 그러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많다고요? 오늘부터 식단을 변화를 좀 줘야겠는데요. 여보, 오늘은 흑염소 진액이에요. 자, 당뇨 예방을 돕는 흑염소 속 성분 아라키돈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흑염소 속에는 췌장을 보호해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E입니다.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성분 중 하나로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은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혈관의 내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 이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각 세포들을 공격한다는 건데요. 활성산소가 췌장을 공격하면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억제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E가 많아지면 췌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혈당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흑염소는 양고기보다 항산화 반응 촉진 능력이 무려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오.